아, 자색무. 어머, 자색무. 신기하다. 요 앞에는 다 자색무. 아, 색내는데, 자색무도 하나 뽑아갈랍니다. 자색무. 우와. 오, 신기하다. 자색무도 하나 뽑아가고, 그래야 깍두기를 담으면 자색무였고, 흰무도 들어가고 이러면 색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색무 하나 뽑아갑니다. 무, 오늘은 깍두기를 담아봅니다. 무두 개로. 하얀 무랑 자색 무랑 두 개. 두 개로. 요거는 1kg인데 요거는 1kg가 조금 넘습니다. 두 개, 무두 개로 무 깍두기 담아봅니다. 썰어봅니다. 자색 먼저. 자색은 반으로. 무가 너무 예뻐요. 아, 가죽만, 테두리만 보라색 자색이네. 다 썰었습니다. 절여봅니다. 소금은 반컵 정도 넣고 물도 반컵. 소금 반컵, 물도 반컵 넣고 절여줍니다. 자색 무랑 섞여서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40분 정도 절여줍니다. 20분 후에 뒤집어 줍니다. 배 반개, 양파 반개,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잘안 갈리니 멸치액젓 3스푼 넣고 같이 갈아줍니다. 20분 지났습니다. 이제 반으로 뒤집어주고 잎은 20분 후에 이때 같이 절여줍니다. 이렇게 밑에 넣으면 됩니다. 다시, 아우, 거의 많이 절여졌어요. 조금만 절여도 될 듯합니다. 20분 절이고 난 뒤에 생각이 났어요. 요거 누슈가도 넣는 걸 깜빡했네요. 반 티스푼 누슈가 지금 잊어버려도 지금 넣어줍니다. 다 절였습니다. 아주 잘 절여졌어요. 이제 건져줍니다. 물 반컵 넣는데 물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물기를 빼줍니다. 먼저 고춧가루 반컵 넣고 깍두기에 무에 색을 입혀줍니다.
고춧가루로 색을 입혀서 양념도 겉돌지 않고 코팅을 딱 했습니다. 이제 아까 무청 넣고 잠파 썰어 놓은 것도 넣고 그리고 대파 흰 부분만 썰어 놓은 것도 넣습니다. 그리고 갈아넣은 양파 배 넣고 갈아넣은 밥사프 200ml 한 컵입니다. 새우젓 크게 3스푼입니다. 마늘 2스푼, 생강 반스푼, 매실청 3스푼입니다. 고춧가루 반컵 더 넣습니다. 짜지는 않는데 간은 됐는데 조금 덜 달다는 느낌이 들어요. 설탕 한 스푼 넣습니다. 통에 담아봅니다. 얼마 전에 좀 일주일 더 됐는 석박지 한 통 담아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다시 깍두기 또 한 통 담습니다. 씹어 놓은 감은 우거를 갖고 오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번에 자색무가 있어서 엄마가 심었더라고요. 자색무로 깍두기도 담고 맛있는 가을무 김장하기 전 가을무 흰무도 들었고 자색무도 들었습니다. 자색무김치 가을무로 깍두기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